예, 화면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各位好，这个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또 손홍사님, 또김 교수님, 또전 교수님, 또 여러 청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좀 국부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동북 지역의 어떤 지능 과정, 경제 과정에서의 어떤 지역 균형과 또 한중 동북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같은 그런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중국 동북 지역에 대한 이해를 좀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북 지형에 대해서 많은 그런 어떤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정보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정보들도 좀 많을 텐데요. 제가 오늘 이 동북 지역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국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동북 지역은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또 투자 전략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잠재력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몇 가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중국이 이제 20차 당대표 대회가 곧 개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중국의 미국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정책들이 논의가 될 것이고, 실질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또 녹색 발전을 추구하는 데 위해서 또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쌍순환에 관한, 그리고 또 공동의 부호를 추구하는 그런 과정의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현재 아직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장 동력을 찾을 수가 없고, 또 팬데믹의 문제가 여전히 있고, 지역 경제 불균형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동북 지역이 이제 약간 불균형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20대 전당대회 이후에 좀더 중요하게 취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북 지역은 다음 단계에서 이 중국의 중요한 핵심 우선 전략 중에 하나로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한국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로 지금 새로운 발전 정책과 외교 정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관찰에 보면 몇 가지 지금 한국에 지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 문제, 또 경제 성장 둔화 문제, 그리고 인구 통일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이세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 이것이 한국의 미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과 통일 문제 이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독립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독립적인 힘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연결을 하고 또 이것을 포함해서 대외 전략과 또 협력과 진행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세 가지 주제가 사실은 모두 동북 지역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중 양국은요, 모두 아시아에서 좀 후발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가의 현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던 그런 국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국은 현대화의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983년에, 그리고 1983년에 민항기 불시착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한국이 굉장히 작지만 강한 나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한중 양국은 현대화의 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발주자였습니다. 이 현대화의 과정을 이렇게 후발주자로서 걸어왔던 양국은 서로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국이 뭐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 가까운 것 외에도 또 우리가 각각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현대화의 국가라는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한중 양국이 많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이것 자체가 같은 공동의 경험이 결국은 장기간 동안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북 지역의 이 위치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체 동북아 지역의 중심 지역이 바로 중국의 동북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사실은 중국과 한국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이 동북 지역에서 협력이 한쪽이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에게 있어서는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목표를 실현시켜 줄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와 매칭을 함으로써 유럽으로 관통하는 그런 인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육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의 경제 발전, 동북 지역의 경제 발전에 심도 깊게 협력을 함으로써 이제 이 지역의 시장 발전에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북한의 평화로운 개방을 촉진시킨다는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 이 동북 지역에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중 양국의 협력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평화로운 그런 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이 사실 이렇게 정말 불안정성으로 가득 찬 그런 어떤 지금 이 지금 국제 정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북 지역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의 동북 지역은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략적인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려닝성과 지린성과 해룽장은 면적으로 보면 전 세계 아 중국 전체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로 보면 약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세 성의 전국에서의 인구와 경제 면적이 저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지금 이 그림을 좀 보시면요. 중국의 그 유명한 홍관용이라는 지리학자가 있습니다. 네, 1930년대에 활동했던 중국의 역사 지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 강우량이나 지역, 민족, 인구 위주에 따라서 이 인구 분포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이 흑룡강성 해허와 이 동남에서 시작을 해서 동남쪽으로 이 윈난성의 정송을 잇는 선인데요. 이 선의 오른쪽, 동남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 거의 국토 면적의 43.8%, 인구의 9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서북부 쪽은 면적으로 보면 56%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5.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 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동남부 지역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기 보면 이제 동북 지역도 지금 이 선의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인류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북 지역은 사실 중국에서 많지 않은 굉장히 평원이 굉장히 많은 대평원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북 지역은 사실 인류가 거주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생산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기후도 산업을 발전시키기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동북 지역의 특징을 볼수 있는 이런 지도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동북 지역의 그 식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북 지역으로부터 생산이 되는. 여기 보면 이제 산장 평원, 그다음 송년 평원과 려허 평원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식량 생산량이 전국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품용 식량은 4분의 1이고요. 또이 식량들이 외지로 판매되는 그 양을 보면 전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식량 창고로서의 역할을 동북 삼성이 감당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북한에게 있어서의 어떤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장백산, 우리로 말하는 백두산이죠. 그리고 압록강, 조만강을 끼고 이한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약 1,420km의 국경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동북 지역이 북한에게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만 봐도 사실 우리가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남북한 간의 38선은 사실 25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북 국경선 1,420km에 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20km라는 국경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서로 이사할 수 없는, 서로 옮겨갈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이웃 국가로서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동북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요, 또 굉장히 개방을 추구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평가해 볼수 있겠습니다. 원래 동북 지역은 중국의 노공업 지역,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거에는 가장 중요한 공업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954년부터 1957년 1차 5개년 개발 기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했었죠. 물론 지금 현재는 이제 공업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좀 위치가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이라거나 조선이라거나 자동차라거나 그런 여러 중요한 그런 산업이 이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중요한 생산 기지로 역할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주력성이 과거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생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개혁개방 이후로 이제 그 중요성이 조금씩 좀 떨어졌는데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이제 2016년도에 중국 정부가 이제 점차 중북진흥정책이라는 것을 추진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이곳에 대해서 어떤 걸로 성과를 얻었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 여기서 제가 정리하지 않겠습니다만요. 이 앞을 보시면 동북아 지역의 어떤 발전 전략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면 2016년에 중앙에서 발표한 그런 문건인데요. 이 지금 동북 지역의 산업에 대한 그런 정책이 되겠는데, 보면은 이제 기존의 그런 사업들, 석유, 전력 정비, 뭐 석유화학 뭐 이런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또 하나 보면 현대 장비 제조, 그리고 과학기술 산업들, 그리고 앞에 보시면 로봇 산업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또 엔진이라거나 또 집적폐로 그리고 어떤 반도체 어떤 그런 설비라거나 또 신소재 또 바이오 메디컬 현대 중의학 그리고 첨단 섬유 및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정책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 그런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신흥 산업과 또 서비스 산업까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 산업 역시도 앞으로 동북 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발전 핵심이 되는 그런 발전 전략의 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 동북 지역에 관한 그런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그 중국의 발전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 한중 협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4차 5개년 개발 기간 동안에 이 동북 지역의 정세에 대해서 좀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수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14차 5개년 개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5년까지가 이 14차 5개년 개발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게 이제 2016년 13차 5개년 개발 기간이 되겠네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동북 지역에 관련 지표가 되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수준과 전국 평균 수준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GDP 성장률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7.49% 성장을 했네요. 예. 연간으로 본다면 이제 8.9%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동북 지역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13차 5개년 개발 기간의 누적 GDP 성장률을 얘기합니다. 려오닝은 24.27, 지리는 22.89, 헤이룡장은 17.18%를 보였네요. 이걸 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평균 수준과 상당히 격차가 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특히 이 러닝만 본다고 해도 거의 전국 평균 수준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성장을 보인 게 있는데요. 예, 보니까 이 5% 그러니까 연간으로 본다면 5% 정도의 동북삼성이 그냥 연평균으로 본다면 5% 정도의 기간 성장을 한 건데요. 사실 5%라는 게 다른 나라에도 그렇다고 본다면 굉장히 높은 성장률입니다.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이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5% 정도면 상당히 낮은 숫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치들을 조금 더 보면 려오닝이 성장률이 다른 데보다 정말 성장률이 절반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엉망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수치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 보았으면 합니다.
이 표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보셨죠? 이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죠. 47.4%대 22.05%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차이를 보면 거의 한 65.44%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거 약간 좀 이제 부분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보면요. 2018년에 제4차 경제 센서스 결과인데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 이제 경제 센서스를 통해서 이제 좀 조정을 했는데요. 약 16.6% 정도가 조정이 됐습니다. 2018년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싹 이제 감안을 해서 최종적인 이제 결론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 정도가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기의 차이를 보면 13차 5개년 개발 기간 동안에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조정을 거친 후에 당기의 격차를 보면 약 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9%포인트의 차이를 보이는 거고, 연간으로 본다면 평균 2%포인트 정도 격차를 보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성장률을 본다면 4 내지 6%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첫 번째 표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절반 이상의 차이가 나는구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총 평가를 해서 조정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얻어진 수치를 보면 이 기간 동안에 실제 격차는 9%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 잠재 성장률을 보면 4 내지 6%이기 때문에 성장의 잠재력이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4차 5개년 개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차 5개년 개발 계획 기간 동안에 어떤 영역이 조금 더 많은 발전의 잠재력을 볼 수 있을까?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영역들을 보시면요. 이 다음 영역에서 지금 예를 들면 개혁과 비즈니스 환경 그리고 지역 경제 구도의 변화, 이 변화가 굉장히 좀 클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그리고 이제 핵심 도시들 그리고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게 될 것이고 또 대외 개방의 정세가 크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14차 5개년 개발 기간 동안에 앞에 보고 있는 6개 영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지역 경제 구조에 있어서 어떤 발전이 있겠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동안에 동북의 유럽 지역이 중심 도시를 발전시키라는 전략을 굉장히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얼빈이라거나 하얼빈도 이제 대하얼빈을 구축한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을 세워놓고 있고요. 또 장춘이나 샨양, 딸리 이 네 개를 중심 도시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하얼빈, 장춘, 샨양, 딸리엔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개가 가장 중국에서 희망이 있는, 그중에서도 딸리엔이 가장 잠재력이 큽니다. 중국에서는 GDP 1조 클럽이라는 도시들이 있는데요. GDP가 1조가 넘는 그런 클럽들이 있는데요. 이제 딸리엔이 아마 가장 먼저 1조 클럽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이 1조 클럽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딸리에는 아마도 이렇게 일조 클럽에 이사 조기는 개발 동안에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하얼빈이나 선양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게 가능하고, 또 장춘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혹시는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면 이 중간에 빨간색을 표시한 성장률을 보시면 1조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연간 성장률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경제 구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네, 지금 이거 보시면요. 지금 동북 지역의 인구는 또 굉장히 이동이 심합니다. 인구 이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동부에서 서부 지역으로. 동북 지역 내에서요. 동북 지역에서 외 지역으로 이제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중심 도시로의 동북 지역 내에서 중심 도시로의 인구 이동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개를 보시면요. 미래 동북 지역에서 이 경제가 이 파란선 안에 들어있는 이 중심 도시, 이 중에서 하얼빈과 장춘 도시 클러스터를 구축을 할 거고, 또
랴오중란이라는 이제 선양에서 다리를 연결하는 이 도시 클러스터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이 바로 이 지금 파란색 안에 들어있는 이 동북 지역에서도요, 중심 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생태가 회복되고 또 해양 생태가 회복되는 어떤 그런 지역이 되겠고, 서쪽은 농업 생산을 중점적으로 촉진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중서부의 발전이 골고루 주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동북 지역 내에서도, 동북 지역 바깥으로 인구 유출 현상도 일어나고 있지만, 또 동북 지역 내에서는 중심 도시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다음 바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산업 구조가 또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 산업을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산업을 또 발전시킬 것인데요. 정보 산업, 그리고 스마트 제조, 디지털 경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국가 보안의 안보에 관련된 그런 어떤 산업들도 적극적으로 발전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오래된 브랜드를 라오츠하오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라오츠하오, 또 새로운 브랜드를 신츠하오, 그리고 오리지널 브랜드 웬츠하오, 이렇게 세 가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고 계신 분들이 동북 지역의 산업 구조 조정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전을 하게 될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대외 개방이 적극적으로 더 추진될 것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또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로 중점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뭐잘 아시겠지만 1대1로 이니셔티브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몽러에 이 하나 그 통로가 하나 있고, 또 빈하에 2호라는 1호라는 그런 통로가 또 개청이 되고 있고, 려닝, 연해 경제벨트, 그리고 장길도 개발 선도구 등 여러 이제 경제 개발 그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성별로 지금 개방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앞에 나와 있습니다. 랴오만오라거나 랴오시오라거나 또 랴하이오 등 이런 여러 가지 통로들이 이제 구축이 되고 있고요. 예, 또이 동북 지역과 또 이렇게 유럽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많은 그런 이제 통로들이, 또 교통 통로들, 운송 통로들, 이게 이제 빈하이 1호, 빈하이 2호 이렇게 부르는 그런 통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14차 5개년 개발 기간 동안에 이 동북 지역이 저희 생각에 이 환골 탈퇴라고 표현해 볼수 있는 이 저속 성장에서 이제 점차 정상을 회복한 후에는 이제 다시 또 고속 성장으로 진입을 하는 어떤 그런 환골 탈퇴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저희 생각에는 이 지역에 투자를 하고 이 지역에 진입한다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토지 가격이라거나 여러 가지 기업의 운영의 코스트가 상당히 높은 상태일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기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중이 동북 지역에서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중 간의 동북 지역의 이 협력은 발전과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와 그리고 북한 평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만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볼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협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 한국 정부의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죠. 그리고 중국의 이 동북 지역 진흥 정책과 또 한국의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들이 결합이 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분에서, 예를 들면 중국의 이제 동북 지역의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1대1로와의 어떤 위칭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1대1로를 통해서 유럽까지를 연결하는 어떤 그런 통로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또이 한반도와 이 동북 지역을 연결하는, 직접 연결하는 어떤 그런 육상 통로를 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부 아까도 말씀드린 동북 지역의 중심 도시를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춘, 다리엔, 선양 등 중심 도시를 발전을 시켜서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그런 어떤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이 중심 도시들을 핵심으로 해서 우리가 협력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장춘, 다리엔 이런 도시들이 한중협력의 핵심 지역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두만지 구만강이죠. 그리고 야르성, 그러니까 압록강 유역에서 또 우리가 협력을 해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중과는 또한 한중 간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적인 협력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 두만강, 두만장 유역에서 북한을 또 고려한 그런 어떤 산업단지라거나 어떤 개방 벨트라거나 이런 것들을 함께 구축을 함으로써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해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산업 체인을 중심으로 해서 또 특히 안전이라거나 첨단 과학기술 산업, 그리고 농업, 현대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 영역에서 동북 지역과 또 장기적인 협력을 추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도 내용이 좀 있긴 한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는 한중 양국이 결국 양국의 근본적인 이익이 굉장히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북한 문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또 유엔에 좀 북대북한 제재도 있고요. 그러나 한중 간의 협력은 사실은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양국 간에 좀 결심을 해서 우리가 함께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봤을 때도 한국과 동북 지역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양국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리카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동북 삼성의 경제 특성 및 발전 전략 그리고 우리 기업의 진출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김동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경제협력 포럼에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드릴 말씀은 동북 삼성 경제 특성 및 발전 전략과 우리 기업의 진출 전략입니다. 한중 교류 30년 잠깐 들여다보고요. 동북 삼성의 경제 그리고 우리와의 교류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진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한중 교육은 상호 보완적인 구조에서 경쟁 구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2013년도에 628억 달러 정도의 무역 수지 흑자가 올 상반기까지는 42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드는 과정이 갑작스럽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한 10여 년 정도에 걸쳐서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고요. 결국은 대규모 흑자에서 균형점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무역 수지가 균형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인식할 수는 없을 어 필요 그렇게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중국이 대한국 의존도가 낮아지고 한국은 반대로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라는 게 걱정할 만한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래 그 막대 그래프에서 보시면 반도체의 경우 작년도에 514억 달러 정도를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했고 반대로 244억 달러 정도를 수입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반도체의 비교 우위가 있고 석유화학의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예를 들면 2차 전지라든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2차 전지 관련 부품 소재는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수입 비중이 전체의 수입의 90%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중국발 대외 여건 변화가 커다란 위험 요인으로 그래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 교역의 구조가
조금 더 취약한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역은 그렇고요. 우리의 대중국 직접 투자를 보면 아래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꾸준하게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잠시 주춤했습니다만 21년도에 67억 달러 수준으로 점프를 했고요. 결국은 지연된 중국 투자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그 모멘텀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철수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신규 직접 투자의 내용들만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는 기업도 많지만 지금 최근에는 조금씩 빠져나오는 기업들도 있다. 구조적 전환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도넛 모양의 그래프에서 보시면 중국 진출 왜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2000년도에 응답 기업의 한 절반 정도는 수출 촉진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제3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을 생산기지처럼 인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21년도에 응답한 기업들을 보면 67%니까 3분의 2 정도가 중국의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죠.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의 내수시장을 본다, 중국을 소비시장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랄만한 내용은 그 21년도의 도넛 그래프를 보시면 거기에 위쪽 부분에 선진기술 도입이라고 하는 게 27.8% 정도의 응답기업이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국은 더 이상 생산기지가 아니라 내수시장으로, 소비시장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심지어는 선진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상지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동북삼성의 경제 및 한국과의 교류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동북삼성은 잘 아시겠지만 동북진흥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정책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 수준이 좀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동북 노후공업기지 전면 개발, 2016년도에 창덕경제개발구를 확대해서 장춘신구를 지정을 했고요. 2020년 4월 달에 한중국제협력 시범구 등 이런 형태로 경제특구를 통한 어떤 성장 모멘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오른쪽 상단에 그 위성 지도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서부터 보시면 다렌, 잉코우, 선양, 장춘, 하얼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린에서 보면, 지린성에서 보면 장춘, 투먼, 훈촌 이런 지역으로 내려오는 그런 도시들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북한과 인접 지역으로는 또 단둥도 보여지고요. 동북 삼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렌, 잉코, 단둥 이 세 군데에만 항만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 랴오닝성에서만 해상 운송을 통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지역의 인구는 21년 기준으로 전체 한 1억 정도 되고 중국 전체 인구의 약 7% 수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평균 8만 1천 위안 정도에 조금 못 미치는 5만 7,250 위안 정도의 1인당 국내 총 생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보더라도 뭐 2021년도 기준입니다만 전국 평균보다 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개방도라고 하는 것은 무역의 규모가 국내 총 생산 대비, 그러니까 지역 총 생산 대비 무역의 규모를 말을 하는 건데,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순서로 28%, 11%, 13%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전체로 보면 34% 정도인데
대외 개방도가 낮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이 지역이 내수형 경제, 지역형 경제에 다소 고립된 지역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랴오닝의 경우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기는 합니다. 동북 삼성의 주요 산업들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가 산업 전위 지도 목록이라고 하는 걸 2018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동북 삼성 지역에 몇 군데의 산업 클러스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기가 된 것들은 그림에서 파란색은 전통적인 주력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빨간색은 광업이라든가 일종의 굴뚝 산업 뭐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것 같고 노란색은 농식품 가공 및 서비스업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잉커우, 다렌, 선양 지역에 제조업 클러스터가 있고 장춘 지역의 제조업 클러스터, 하얼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클러스터, 하얼빈의 빅데이터, 전자상거래 이런 산업들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잘 아시겠지만 랴오닝 선양에는 화천자동차가 있고 지린 장춘에는 생산 대수로 보면 중국 내 순위가 2위, 3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제일기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바이오는 장춘에, 빅데이터는 하얼빈에 이런 산업들이 빠르게 육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 특구로 보면 자유무역 시험구가 중국에서는 굉장히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경제 특구 중에서 외국 기업에게 가장 우호적인 기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보통 세 개의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첨단 기술 개발구, 종합보세구, 그리고 경제 개발구. 뭐 상업 지역, 기술 개발 지역, 보세 지역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유무역 시험구 중국에 있는 자유무역 시험구 중에 동북 삼성에는 랴오닝과 헤이룡장이 각각 17년도와 19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랴오닝의 경우는 다리엔, 선양, 잉커우 지역에 물류, 금융, 선진 제조, 차세대 정보 기술 이런 것들 이런 업종들이 주요 입주 유치 업종들이고요. 헤이룡장의 경우는 하얼빈, 헤이어, 수이펀허 이런 지역에 신수제, 녹색 금융, 녹색 식품, 여행 금융, 에너지, 차세대 정보 기술 중에서는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유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도에 중국 정부가 국가 물류 허브와 건설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물류 허브를 6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내륙항형, 항구형, 공항형, 생산 서비스, 무역 서비스, 내륙 국경형 이런 형태로 6개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동북 삼성의 물류 허브를 보면 성도인, 선양, 장춘, 하얼빈 외에도 다렌이 굉장히 중요한 물류 허브가 되고 있고, 항구형 물류 허브로는 다렌과 잉커우, 국경형 물류 허브로는 헤이어와 단둥, 훈춘, 수이펀허 이런 지역들을 볼수 있겠습니다. 동북 삼성 지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 중에 하나인 교통 인프라 상황입니다. 왼쪽 그림은 철도의 현황인데요. 철도는 T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얼빈에서 다렌으로 내려오는 고속철과 만저우리에서 무단장으로 가는 철도, 그리고 선양에서 진저우를 통해서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그 고속철도 길, 이렇게 그 철도가 간선철도라고 보실 수 있겠고, 오른쪽에서는 고속도로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와의 동북 삼성 간 교류를 무역 수지를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동북 삼성에서 전체 63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하는데 이 가운데 58억 달러 정도를 한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동북 삼성의 수입 규모는 약 1093억 달러 정도인데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45억 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편인데요.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그 수출입 중에 거의 8, 90%는 랴오닝이 차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102억 달러 중 88억 달러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직접 투자, 우리가 동북삼성으로 우리 기업들이 직접 투자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2021년도까지, 작년도까지 대중국 직접 투자의 규모가 800억 달러가 조금 넘었는데, 동북삼성으로의 누적 직접 투자 규모는 총 75억 달러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은 약 20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고요. 이것 역시 대부분 랴오닝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요. 아래 바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랴오닝은 장쑤, 산둥, 베이징, 광둥에 이어서 여섯 번째로 누적 직접 투자 규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리는과 헤이룡장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고요. 오른쪽 도넛 그래프에서 보시면 랴오닝이 8%라고 되어 있는 것은 최근 5년간 랴오닝으로의 직접 투자가 전체 대중국 직접 투자 대비 몇 퍼센트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누적으로 보면 7%이지만 최근 5년간만 놓고 보면 랴오닝으로의 직접 투자는 약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이 지역 진출 전략과 관련된 선행 연구 세 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2015년도에 산업연구원에서 연구했던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중국 동북 지역의 주요 산업별 진출 전략이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소비재 산업, 부품 소재, 설비, 그리고 서비스 산업 이렇게 세 가지의 분야로 진출 유망 품목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소비재 산업 중에서는 가전, 화장품, 레저용품, 식품, 유아용품, 부품 소재 설비로는 자동차 부품, LCD 패널, PCB 바닥재, 서비스 산업으로는 패션 뷰티, 이런 품목들이 진출하는데 유망하다라고 제시가 되었고, 현지 정부와의 소통 강화, 한중 FTA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한중 전용 공단 조성하는 것, 공동 물류 체계 구축하는 것들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 2월 달에는 이 역시 산업연구원에서 수행이 되었고요. 제가 책임을 맡아서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 협력 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는 2020년 4월 달에 총체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결국 이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발전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었고, 그 중장기 발전 구상으로 한중국제협력시범구는 장충과 창지투 지역을 동북아의 물류 거점, 주변 국가의 전략적 협력 지점이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발전 구상을 실현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초기 협력으로 2025년도까지는 여행, 관광, 의료, 건강, 영화, 방송, 게임, 식품, 가공,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중기적 차원에서는 물류센터, 스마트 팩토리, 바이오, 그리고 2035년 이후에는 자동차 및 부품, 국제 물류 이런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12월에 그 후속 작업 중에 하나로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조기 활성화를 위한 물류 분야 협력 방안을 또 산업연구원에서 수행을 했고, 마찬가지 제가 연구 책임자로 수행을 했습니다. 물류 산업만 놓고 본다면 초기에는 물류센터와 단지 조성하는 것, 물류 연관 사업으로 중기 분야의 협력 방안으로 식품 가공, 자동차 부품, 전자상거래,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제 물류 인프라 개발을 하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동북삼성의 이 광활한 지역에 농업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 가공 산업이 꽤 중요한 진출 유망 분야이기도 합니다.
빠른 진출이 가능하고요. 동북삼성 및 내수시장, 한국시장 이런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 확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동북삼성 지역의 물류 식품가공 산업 분야에서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냉장물류 같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 요건입니다. 아래에서는 그 한중국제무역시범구 협력 방안에서 제시되었던 우리 기업들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옌벤에 있는 그 농심 백산수의 경우는 백두산 바로 밑에서 이 물을 채취를 해서 장춘을 통해서 선양을 통하고 다렌항을 내서 또 출발해서 평택항으로 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 국내 반입이 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물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별다른 마진이 잘 남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한국으로 다시 바이백하는 형태의 한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북삼성뿐만 아니라 증진지 권역까지 약 2억 명 정도의 내수 시장을 타겟팅으로 하는 식품 가공 산업은 여전히 진출이 유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이 진출하기에 또 굉장히 중요하고 유망한 분야입니다.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면 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말할 텐데 현실적으로 자동차 완성차 조립 공장이 동북삼성에 진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고요. 중국의 자동차 시장의 규모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 그 뛰어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동북삼성에도 더 진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모비스, 한온, 만도 이런 굴지의 자동차 부품사들이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대부분 전량을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한온은 제일자동차, 만도는 지리자동차 이런 곳에 중국의 현지 로컬 완성차 기업에게 이미 상당량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어서 경쟁력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북 지역의 화천자동차와 제일자동차의 그 공급사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자상거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한중 전자상거래 규모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동북 삼성 지역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류센터, 냉장물류, 저온물류 창고 이런 것들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통관 편리와 시장 진입 관련 인허가, 지식재산권 보호 이런 것들의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물류 인프라 개발, 구축 이런 기회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북한이라고 하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있습니다만 오래전서부터 이 지역에서는 UNDP가 두만강 개발 계획, 그리고 2006년부터는 광역 두만강 계획 이런 내용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GTI라고 하는 두만강 개발 계획이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으로 전환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그냥 컨퍼런스 형태의 네트워크만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북한이라고 하는 그 위험 요소가 열버지거나 사라졌을 때 여기에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장춘서부터 훈춘까지 이어지는 내륙 물류 그리고 훈춘 인근의 나선항 자루비누항 훈춘 이 지역의 해상항로 개척 이런 문제들이 빠르게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준비 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했을 때 우리 기업이 동북 삼성 지역에 진출하려고 한다고 하면 몇 가지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요 시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의 내수, 조금 더 확대한다면 징진지 지역까지의 그 내수 시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 중국 시장이 아니더라도 한국으로 바이백하는 형태의 뚜렷한 판로가 있다고 한다면 진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수요 시장이 확보되지 않은 채 진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요. 진출할 때에도 가장 좋기로는 대기업의 협력 업체 형태로 선단형 모습으로 진출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고요. 독자적인 진출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독자로 갈 건지 중국 기업과 합자 형태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쟁력, 기술 경쟁력, 경영 경쟁력 이런 것들을 잃지 않는 방안, 보완하는 방안도 잘 고려한 결정이어야 할것 같습니다. 진출 분야에 있어서 기술 경쟁력, 품질 경쟁력, 가성비 이런 형태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적 재산권이 보호된다고는 하지만 법적 다툼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실질적인 보호를 받는 데까지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는 진출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고 그 기술 경쟁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아래 작성해 놓았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국과 교류를 하고 교역을 하겠다고 하면서 서로 우호적이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상호 비방을 하면서 교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은 굉장히 좋은 이웃이고 굉장히 좋은 시장이고 문화와 상당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함께 성장을 한다, 같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진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부 고객 만족도 중요한 부분이고, 중국 내에서의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